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마침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는 말씀을 남기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 하신 주된 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이었어요. 전심으로 기도하여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한 일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는 성령의 명령으로 설립되었고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과 불치병을 치유하고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명하셨기에 현재까지 열매로 증명하며 사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사역의 열매들을 한 권의 책에 담았어요. 전국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시다시피 저는 목사이신 분이에요. 그것도 적지 않은 교회 공동체를 이끌고 있으며 인터넷에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포털 사이트에 카페나 블로그에 수천 개의 칼럼을 올렸고 지금도 유튜브에 매일처럼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주장하는 것이 비성경적이거나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사탄과 함께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에 던져지게 되는 운명이겠죠. 그러나 저희 사역은 천길 낭떠러지의 좁은 길을 매일처럼 걸어가야 하는 사역이에요. 성령이 내지 않은 기도훈련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는 것은 물론 성령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아예 책으로 출판해서 모든 사람에게 공개해버렸죠. 누가 보더라도 위태로운 사역을 하고 있으니 분명합니다. 어쨌든 제 주장을 믿고 교회 공동체, 우리 영성학교 공동체에 눌러앉은 이들만 150여 명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제 인터넷 칼럼과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신앙의 양식을 공급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 목회 철학이나 신앙 방식이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증거가 누가 보더라도 확실하고 명확해야 할 것이죠. 그게 바로 행복해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해지려면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치유되고 찌든 가난에서 벗어나며 각종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뭐 그렇지 않다면 제 주장은 가짜이며 새빨간 거짓말이겠죠. 왜 그래야 하느냐고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콕 집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목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교회 마당을 밟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계세요? 아니라면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든지 아니면 당신이 신앙 방식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든지 말입니다. 우리네 교회에서 요구하는 신앙행위는 예배의식에 참석하여 헌금을 기꺼이 드리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각종 봉사를 성실하게 하면서 목사의 말을 잘 들으면 되겠죠.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 잘되고 축복을 받아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뭐 지금까지는 우리네 교회 말이 뭐 그런 대로 먹혀 들어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걱정과 염려가 들이닥치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교인들보다 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미자립교회와 소규모 교회의 목사들이며 평생 안락하게 살 줄 알았던 중견교회 목사들도 점점 삶이 위태로워지고 있죠. 뭐 소규모 교회의 목사들은 코로나 이전에도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아예 망연자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행복하게 살겠어요? 뭐 솔직히 말해서 소규모 교회 담임 목사나 대형교회 담임 목사나 그들이 추구하는 신앙 방식은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이자 믿음의 모범을 보여왔던 목사들도 전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평신도들이 행복하게 살겠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교회에서 시행해왔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방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이 자신들이 잘못된 신앙 방식을 섞고 대제하고 회개하는 그런 것은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처럼 요원한 일이겠죠. 그러나 제 말을 듣는 당신의 지금 아주 뱃속이 부글거리면서 부하가 치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에게 한마디 던지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목사 당신은 맨날 교회나 목사들을 까면서 교회를 확장하려는 수작인가 본데 당신네 영상학교의 교인들은 성경에 명령한 모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철저하게 지켜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어디 말 좀 해보시지 그래 라고 말하고 싶겠죠. 그렇다면 위에 수십 년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한 조건을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들을 마음을 다하여 지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그 규례와 명령들은 수천 가지가 넘으며 이를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넘사벽이고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네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과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예배의식을 드리고 각종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교회의 관행으로 만들어 지키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서 이를 지키면 축복해 주시겠다고는 사악한 그런 주인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인간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생각도 없이 핑계와 변명을 대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만을 하고 있을 뿐이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러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시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누가복음 17장 5절의 10절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믿음은 절대 순종으로 보이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네 교인들은 그것을 높이 달려있는 포도를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신포도라고 여기고 처음부터 시도할 생각조차 없죠. 말하자면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신앙행위를 근거로 믿음이 있다고 여기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을 성경에서 찾아내어 하나님을 쉬지 않고 전심으로 부르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10년 동안 불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1년 차에 성령께서 저에게 나타나서 말을 걸어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제가 경험한 기적이 1000번이 넘어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의 습관을 드리게 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낫게 하고 갖가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성 교문을 연 지 5년 반이 지났으며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행복해졌는지 확인해 보시고 제 주장이 맞는다면 당신도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통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바라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